받아볼게요. 여기 왼쪽으로 가요. 아프리카 가마리 지역에서 온 가마리 야.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단단한 꿀로 뿌리를 퍼서 모래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저 뿌리 자라면서 밖으로 동글동글 말려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모여있는 귀여운 친구들 지나서 이번엔 하얗더리 매력적인 이 뿌리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의 왼쪽 아래 볼까요? 우리 기다란 친구가 여기 앞쪽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릭샹이에요. 다음자 우리 두고요. 뿔 보시면 눈에 이르고요. 하루에 150kg 이상을 먹는 굉장한 대식가들이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안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은데요. 그럼 우리는 앞에 보이는 단도 들어가서 커다란 오빠코끼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손잡이 꽉 잡아주시고요. 꼬집품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만나볼게요. 태아야 수백색의 자리를 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프리스에 다이버스에서 헐빛까지 보내가는 것이 특이해요. 오늘은 아빠, 엄마, 아들 두 마리 이렇게 총 네 마리가 나와있습니다. 바람은 모아도 행운에서 나온다고 해서 행운의 백사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행운 가득가득 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으로 키가 커다란 1위 소개할게요. 몸도 길고 다리도 기대한 친구들인데요. 태어날 때 이미 키가 약 180cm 정도 됩니다. 사자라면 5에서 6m, 아파트 2-3층 높이까지 자라는 커다란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1위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커다란지 실감이 잘 안 나죠. 축구들은 멋진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이 1년에 한 번씩 쏙 떨어지고 다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여쁜 친구들 만나보시고요. 저기 건너편으로 기린이랑 얼룩말도 보이네요. 우리는 얼른 올라오고 보기도 하면서 이번에 잠시 왼쪽으로 고개를 흘려볼게요. 동물이 와 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갈색의 자털이 빠지고 흰색과 검은색의 멋진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친구들이죠. 두 마리 얼룩말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가서 기린이 좀 더 가까이 있어볼 거예요. 아주 혹시라도 기린이 저희 차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 부른 눈과 사진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5살 아주 멋진 남자 기린이에요. 형아 이쪽이야 누나 여기 있네. 아이고 저 친구 키가 커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알았어 이쪽으로 오자. 여기 있어. 어머나 해 좀 보세요. 수정이죠. 또 예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게요. 먹고 있어. 아, 고마워. 이렇게 커다란 친구 만나보셨는데요. 실제로 기린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예쁜 기린 만나보셨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 얼룩말 아기 얼룩말이죠? 이제 안녕 인사하면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게요. 사진에 얼굴과 저의 몸통을 닮으신 거죠? 일러스트예요. 예쁘다. 어부러블 재생기라는 손거동물이고요. 배에는 위가 냉기가 들어있어서 아주 많은 약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싱에서는 로스밸리의 소가지란 별명 가지고 있고요. 일란도 지나서 나무다리 지나서 뒤쪽에 보이세요? 저기 땅에 치타가 어슬렁어슬렁 치요. 치타랑 꼽을 수 없어 싸우지 않고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꼽을 수의 덩치가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치타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치타는 처음부터 단독 사냥, 혼자 사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대신보다는 어찌나 작은 것만 사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뿔소랑 싸우지 않고요. 코뿔소는 온순한 초식동물이죠. 자신의 먹이 틀만 거두지 않으면 굳이 먼저 치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치타 그리고 코뿔소가 사랑하는 이곳을 평화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친구들일 때 아쉽잖아요. 안녕히 인사하고 해야 될까요? 얘들아 안녕.